안녕하세요. 죄송해요. 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제가 인도 조사를 해줄 건데요. 인도 나누기 방식, 여기, 영어로는 디비전이에요. 인도 나누기 방식은요. 여기 20을 구해야 되죠. 4, 그러면, 5를 여기다 쓰잖아요, 한국은. 그러면 여기 인도는 4, 5, 20이라고 써요. 한국은 원래, 여기 위에다가 쓰잖아요, 윗부분에다가. 근데 인도는 이쪽에다가 써요. 다른 편에. 참 신기하죠? 만약에 여기 봐봐요. 만약에 제가 여기 30을 해볼게요. 6 나누기 30이잖아요. 그러면 6, 5, 30이잖아요. 잠시만요. 방을 옮기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5를 이쪽에다 놨어요. 이쪽이 아니고 이쪽에다 놨어요. 그래서 요거 그다음에요. 한국은 또 다른 점을 알려드릴게요. 한국은 여기 영을 한 번만 쓰죠. 한 번만 이렇게 쓰죠. 근데 인도는 여기 두개다 써요. 근데 어떻게 인도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는데 학교에서는 이렇게 배웠어요. 참 신기하죠? 여기 한국은 영이 한 개밖에 없죠? 그럼 여기 한번 한국식으로 해줘요. 죄송해요. 좀 중간에 틀렸어요. 이거는. 근데 이렇게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한국에도.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수학에서 큰 차이라고 생각해요. 네, 이번엔 제가 인도와 한국의 수학 차이를 알려드렸는데요. 재밌었나요? 감사 다음번에 더 재밌는 소식을 알려드릴게요. 안녕!